안녕하세요. 프리티 가든입니다. 네, 오늘은 아이들 이렇게 겨울에 잘 자라는 모습 보고 있고요. 여름이 아니라 이렇게 거실이나 따스한 곳에서 있는 아이들은 너무너무 괜찮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지금 이제 이렇게 거실에 잘 있는 아이들을 보여드리고 땅으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옥상의 아이들은 어떤지 오늘 한번 본격적으로 보여드릴게요. 또 따스하게 잘 있는 아이들이고요. 2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네, 여기 이제 옥상의 아이들이 대부분이 다 이제 건강합니다. 이제 대부분이 이렇게 다잘 있고요. 여기 위에서도 이렇게 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요즘에 겨울에 건조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당인이나 이런 거는 당인금, 당인 이런 거는 자주 스프레이를 뿌려줘야 합니다. 그래야 입마른 현상이 없어요. 네. 그리고 뭐 이런 아이들은 이제 조금 더 자주 뿌려주시고요. 다른 아이들도 물을 못 주니까 이렇게 10시에서 12시 사이에 이렇게 한 번씩 스프레이로 물을 뿌려주면 참 좋아요. 네. 겨울이라 아주 자구가 겨울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자구들은 더 자글자글 나오는 것 같아요. 아이들도 더 싱싱하고요. 이 지금 철화도 이것도 지금 자글자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자구들이 자글자글 나오고 이제 조금 건조하니까 아이들을 이렇게 물을 한 번씩 스프레이로 가끔 10시에서 12시 사이에 뿌려주는 게 좋아요. 건조해서 입마른 현상이 있는데 이제 이런 다른 아이들은 그렇게 크게 심하진 않는데 이런 당인 아이들은 입마른 현상이 가끔 있더라고요. 여기 호빗당인도 한번 볼게요. 호빗당인도 이쪽에 입마른 현상이 있잖아요. 이런 거 이렇게 자주 이런 아이들은 당인과 허비당인, 당인금 이런 아이들은 더욱더 자주 스프레이를 뿌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여기 수연이고요. 이렇게 이제 스프레이를 한 번씩 이렇게 뿌려주시고요. 겨울에 저는 이제 옥상 방이 아무래도 거실보다는 좀 춥더라고요. 그래서 저녁 때 저는 이제 담요나 아니면 이렇게 이제 뽁뽁이를 덮어놓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하나가 문제가 생겼어요. 이 중에서 이렇게 이제 잎이 얇은 아이들이 많지 않잖아요. 이쪽에는. 근데 제가 영하 9도로 내려갔을 때요. 요 아이. 할로윈이에요. 할로윈을 이렇게 문을 열어놓고 제가 이렇게 내려간 사이에 낮에 열어놨는데도 요게 이렇게 얼어버렸어요. 냉해를 입었어요. 너무너무 예뻤던 아이인데. 그래서 이제 제 생각에는 다, 다른 거는 다 멀쩡한데, 요 할로윈만 그래요. 그런데 이제 뿌리는 이상이 없어요. 잎만 얇아가지고 지금 잎만 얼었거든요. 그래서 요게 이제 아주 가버리진 않았고, 잎만 이렇게 얼어가지고 제가 이제 거실에 요거는 갖다 놔서 이렇게 좀 말라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제 겨울에 여러분들 이제 다른 거 요런 거는 다 멀쩡해요. 요것도 이제 조금 밑에 있어서 이것도 괜찮았는데, 이거는 위에서 여기 바람을 바로 맞아가지고, 영하 9도일 때 찬바람을 맞아서 이렇게, 예, 냉해를 입었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이제 가다가 보면은 다 멀쩡한데 한두 개가 냉해를 입은 아이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겨울에 주의할 점, 이렇게 같은 장소에 있어도 이렇게 얇은 아이들 있잖아요. 잎이 얇은 아이들. 이런 아이들은 될수 있으면 따스한 곳으로 옮겨주시는 게 좋아요. 좀더 따스한 곳으로. 저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거실에다가 갖다 놨다가 오늘 이제 영상을 찍기 위해서 이렇게 가지고 올라왔는데요. 요런 잎이 얇은 아이들은요, 더욱더 냉해에 조심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조금이라도 추워지고 하면은 요런 아이들은 이렇게 금세 냉해를 입습니다. 이렇게 겨울에는 냉해를 입는 거에 주의를 해주시고요. 이제 이렇게 요게 잎만 냉해를 입어서 밑에 뿌리까지는 가지 않고 줄기도 얼진 않았거든요. 이제 요게 잎만 얼어가지고 요게 이제 잎이 다 떨어지고 다시 소생하면 얘가 이제 가버리지는 않는데 지금 이제 한동안 다시 이렇게 예쁘게 되기까지는요.
또 이제 엄청 시간이 걸리겠죠. 그래서 여러분도 앞으로 12월 말, 1월, 2월까지는 강추위가 많이 올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잎이 얇은 아이들은 좀 따스한 곳으로 옮겨주셔가지고 좀 밑에다 놓지 마시고 그리고 좀 따스한 곳으로 옮겨주시고 찬바람을 쐬어주지 않는 게 좋으세요. 아이들 겨울에는 다른 건 몰라도 이제 냉해 입는 거를 굉장히 주의해 주셔야 되고 건조해갖고 입마름 현상이 있는 거를 주의해 주셔야 돼요. 이제 겨울에는 이제 그렇게 물을 많이 주실 필요가 없기 때문에 물은 진짜로 아주 목말라 했을 때 그때 이제 위에다가 한 20%, 30% 주시고 가끔 이렇게 예, 건조하다 싶을 때좀 날씨가 이렇게 좀 햇볕이 나고 따스할 때 이때 이제 이렇게 건조할 때 위에다가 이렇게 스프레이로 물을 한 번씩 뿌려주시면 건조함도 없어지고 이 아이들이 좀더 싱싱해지겠죠? 잎이. 예. 이제 제가 지금 잎이 얇은 이런 아이들 있잖아요. 요 아이하고 요 아이는 밑으로 이제 내려갈 겁니다. 여기 중에서도 좀 잎이 얇은 아이들을 요 아이도 요 양진하고 양로거든요. 요것도 이제 밑으로 내려갈 겁니다. 잎이 얇은 아이들을 좀 조심을 해주셔야 돼요. 겨울에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물을 스프레이로 이제 한 번씩 이렇게 뿌려주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겨울에는 이렇게 통풍을 특히 이제 이렇게 이제 날씨가 좀 따뜻할 때 있잖아요. 이럴 때는 이렇게 문을 한 두세 시간씩 햇볕이 쫙쫙 났을 때 이렇게 통풍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겨울에 주의할 점은요, 물은 이제 한 달에 한번 정도씩 정말 20, 30% 아주 목말라 할때 주시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가끔 일주일에 한번 정도는 이렇게 스프레이를 한 번씩 건조하지 말라고 뿌려주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햇빛을 뭐 이렇게 부지런하시면 햇빛을 보여줬다가 들여놓으시면 더 좋지만 햇볕을 못 보여주셨을 때는요 이렇게 통풍이라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겨울에 오히려 이제 아이들이 이렇게 자구들이 더 많이 나오기는 해요. 그래서 겨울에는 요것만 조심해 주시면 됩니다. 냉해. 그리고 얇은 아이들 있잖아요. 잎이 얇은 아이들. 이런 아이들은 냉해를 같은 장소에 있어도 냉해를 입기가 쉬우니까요. 이런 아이들은 좀더 따스한 그런 장소로 옮겨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겨울에 주의할 점, 네. 같은 장소라도 잎이 얇은 아이들은 좀더 따스한 곳으로 옮겨준다. 두 번째, 많이 건조하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씩은 스프레이를 뿌려준다. 아이들이 이렇게 바람을 안 통하면요, 물웅병이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낮에 아주 햇빛 쨍쨍 났을 때 12시 한 11시부터 한 한두 시까지 이렇게 두세 시간 정도 이렇게 통풍을 시켜주면 좋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겨울 관리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